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도 이 찬양의 시작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찬양을 같이 해주셔야 앞에서 인도하는 저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마음에 닿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예수님은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찬양의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이 찬양의 모든 고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일 2부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서 모든 어둠의 그늘들을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더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고,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은혜를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을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를 전도 속에 있게 하시고 선교 속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미국 50개 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과 그 은혜를 누림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여 대학 주님이여 단기 선교가 1차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대학부 그들이 그곳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소중한 사명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주영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이 일을 사역을 주님이여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또 대학부 또 봉은진 권사님 또 있습니다. 알렉스 지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무사히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인 1조 목사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고 그 교회가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눈을 뜨고 선교의 눈을 뜨며 그 사명을 꼭 해야 되는 주님이여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부흥해가는 이 과정 중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고 우리 초중고 대학부 청년들이 마음껏 주님이 이곳에서 은혜와 말씀 속에서 성장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장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산업의 증거를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선교와 산업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큰 증거를 얻는 주님의 산업인들로 선언하고 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여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주영기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질병과 영적인 문제와 우리의 고민했던 것 우리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전도를 새로 찾고 선교를 찾으며 우리가 정말로 가정의 망대와 교회의 망대와 재계 복음화의 망대와 50개 주를 향한 망대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들이 큰 꿈을 가져서 미국도 살리고 중남미 46개국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말씀 듣는 가운데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주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으시며 우리 그 찬양이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큰 축복의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토요일 날 중직자 기획협의회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2024년 봄학기 중직자 대학원 개강은 다음 주일 2시 30분에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활절 감사 예배 3월 31일에 있습니다. 우리 성례식도 이때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자리를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신청자는 신경란 쇠가족 담당 권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캠프는 3월 24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우리 중직자 대학원 겸해서 모든 분들이 캠프에 체험하는 현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오후 5시 3월 31일 오후 5시 올해는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안료 봄학기 박사원 캠퍼스 이전 봉헌 감사 예배를 겸해서 이번 주 하수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우리 이진승 피택 장로님이 생일 감사로 봉헌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분은 지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요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에게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다베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에게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돌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삼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돌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아멘. 이제 코랑조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모든 문제는 축복이며 발판이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드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하늘 보좌의 권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주께로부터 받은 구원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나올 때 그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영원한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11조를 구별해 드렸습니다.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분들의 인생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면계약을 따라 건축헌금, 렘넌트 헌금, 선교 각종 목적 헌금을 구별해드리며 감사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아버지여,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이들의 가는 걸음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는 업에 언약의 경제, 빛의 경제, 보호자의 경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 예배, EM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고 파송되어지는 역사들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분들 낙심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다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옵시고 그 어려움의 문제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영원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영원한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이 영원한 응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았고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이런 일 저런 일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누려야 되느냐, 문제를 보면 안 돼요. 갈등을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아니라 해도 안 되잖아요. 갈등이 있는데 갈등 아니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뭘 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교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삶에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 우리가 받은 응답이, 우리는 전도 제자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이 전도 제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이걸 아는 제자란 말이죠. 이 제자는 첫째, 세 가지 집중을 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세 가지 응답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마지막 세 가지 세팅입니다. 자, 전도자는 뭘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세팅을 뭐 했냐? 언약이 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리가 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언약이, 말씀이 답으로 와야 되지 교리로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오면 안 된다고. 이 말이 뭐냐, 목사인 제가 가장 위험한 게 언약이 설교용으로 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설교는 시간이 됐으니까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나는 언약이 답이 안 돼.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평생 하시는 분, 모태신앙부터 하신 분, 10년 이상 하신 분이 계신데 10년 이상 신앙생활하면 성경 박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웬만한 거는 다 체험해봤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 교리로 와 있으면 안 되고요, 오늘도 나에게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담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뭡니까? 오실 메시아, 와서 성취된 메시아, 이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이 아니고 뭡니까?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뭡니까? 이렇게 할 때 언약이 답으로 내 안에, 내 마음에 담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가 되고 세상을 소통하고 치유하는 안테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언약이 답으로 여러분 마음에 안에 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777 메시지가 잘 오잖아요.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도전해야 됩니다. 이 777이 뭐니까? 일곱 망대. 일곱 망대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망대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라고 했잖아요. 일곱 가지만 되겠습니까? 70, 700, 7000가지도 되겠지만 큰 틀에서 일곱, 또는 완전하다는 말에서 일곱, 이런 걸 이불로 뽑았는데, 여호와가 여러분의 망대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응답을 주고 이걸 기다리시고 도전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망대가 되고 피난처가 됐다면은 여러분의 여정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여정이지만 그 속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고요, 그 속에서 이정표가 다 있습니다. 이거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정표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를 쭉 언약으로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린다는 겁니까? 이거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문제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평안해질 수 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망대 여정 일곱 이정표를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나라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이때 앉아 여러분이 땅 끝까지 도전하시면 된다. 자, 777, 일곱 망대의 여정, 일곱 이정표를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려고 하면은 크게 앉아 3집중, 3응답. 3집중이 뭐예요? 아침, 낮, 밤을 활용해보란 말이에요. 아침에 한 5분, 낮에 한 5분, 밤에 한 5분. 뭐 그러면은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러면 하지 말까요? 1분 하면, 1분 하셔도 돼요. 나는 정말 시간이 없어 30초밖에 하면 안 됩니다. 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하루에 5번 하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5번 하든 여러분의 어떤 직업과 여러 가지 스케줄에 따라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침, 눈 다 아침 떠, 여기 아침이라는 건 시간상 아침이 아니고 눈 뜨면은 아침, 낮이라 할 적에는 일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낮, 조용하게 내가 마무리를 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밤, 이렇게 정의를 하고 한 5분씩만 조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그걸 할 때 기도 수첩이나 강단 메시지를 조금만 활용을 해보라. 말씀을 묵상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적에 이 가능하면 제한적 집중,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걸 풀어보라. 선택적 집중,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걸 놓고요 딱 집중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원리스를 딱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적 집중이라는 거 말은 오직 그리스도, 그 속에서 선택적 집중이라는 말은 오직 세계복음화, 그 원리스 집중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완전히 하나를 돼보라. 내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업과 내 자신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나 되도록.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서로 얼굴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MBTI 기질도 다 다르다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힘을 한번 모아보라. 이런 집중을 할, 이유 있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3응답은 문제가 응답인 거예요. 문제가 답인 거예요. 갈등 속에서 내 그릇을 갱신하는 거예요. 위기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믿음으로 쭉 바라보면서 이걸 응답으로. 우리는 응답을 하면 무조건 잘 되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고요. 길을 안 막아버리면 그 길인 줄 가니까 우리가. 왜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보냈을까요?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형들을 통해서 안 팔리고 인신매매단에게 팔렸다면 뭐라고 한다고요? 요셉은 끝까지 내 기도 제목은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내 아버지 집으로. 그 요셉의 눈에 애굽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성경 전체를 볼 적에는 요셉이 벌써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 뭘 봤습니까? 애굽 보고마를 본 거예요. 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보냈다. 여기 애굽 보고마는 세계 보고마다. 이걸 봤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안 팔리면 더 좋는데, 팔리는데도 인신매매단인데 팔리지 않고 형들의 손에서 죽을 뻔하다가 팔려간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놓아보라고. 내가 인신매매단에게 팔리지 않고 형들이 아닌 인신매매단에게 팔려가면은 형들이 내 소망이잖아요. 형만 만나면 살려줄 거 아니에요. 아버지만 만나면 살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지금 아버지 집에 가면은 형들에게 또 맞아 죽거나 팔려 또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포기해야 돼. 어디를? 애굽 말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 간단해 보이지만은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답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어도 보통 뭡니까? 그냥 팔렸다, 노예다 이래 보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으로 하여금 아버지 집이 아니고 애굽을 보라. 아버지 집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메시아 올 땅, 세계복음화 할 땅. 그 요셉에게 준 거나 아브라함에게 준 거나 똑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난주에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응답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말릴 수 없는 사람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사단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 되면 이제 여러분이 세팅이 어떻게 되어버리냐.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정한 플랫폼으로 세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최경숙 권사님이 하나님이 지정한 플랫폼으로 세팅이 딱 되어버려요. 파수망대로 세상의 재앙을 막을 파수망대로 세팅이 되어버려요. 세상을 소통하고 치유할 안테나로 세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이 답으로 여러분 안에 탁 당기면은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237. 세계 5천 종족 살릴 다민족의 뜰, 낙원의 뜰, 치유하는 뜰, 렘넌트에게 전달될 서밋의 뜰, 어린이 뜰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래 보면요, 제가 워낙 부족하니까 제가 십몇 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어째 보면은 참 귀중한 분들, 소중한 분들이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있지만 사람인지라 수적으로 여러 가지를 볼 때 너무 연약한 분들이요. 연세 많으신 분이죠. 여성들이 많죠. 그러니까 직업들을 많은 돈을 벌일 수 있는 상황들은 알죠.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때 주일학생들도 없고 이때 이하나 권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그분이 올 줄 몰랐어요. 나중에 누가 물어봤다 하더라고. 제가 그 사람을 팀 사이가 꼬시가 데려왔느냐고 그 교회에서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그런 적 없다고.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자기 교회는 교회대로 형편이 안 되죠. 자기 돈 내가면서 수련회 가고 어디 랩런트 챙기고 거기다가 또 이게 이민교회 랩런트들이 보통 힘듭니까? 어른들이나 막 오해 생기고 그런데도 그걸요 변함없이 지금까지 긁고 왔어요. 내가 이번에 선교지 가서 느끼니까 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딱 맞는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어째 이런 분을 보내주셨을까. 그리고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알렉스 집사들로 단합방을 했는데 철이 없잖아요. 지가 알겠어요. 근데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왔냐 이랬더만은 초대교회를 살리려고 왔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가 알고 이야기했겠어요. 제가 엄마 말을 들은 건지 지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 말이 기특하잖아요. 근데 참 목사가 회개하지만 기특한 말이지만은 야곱처럼 요셉의 말을 마음에 착 담았지만은 또 요셉이 자식들이 와가지고 이 요셉이 죽었다니까 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듯이 저게 하겠냐 철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237 남미 선교의 깃발을 들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WRC 원래 한국에 가보기로 이래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요셉이가 한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 요셉이도 자기 누나는 대학 시절에 왔지만 중학교 때 이래 같이 왔잖아요. 그때는 그냥 교회도 큰 교회 있고 아버지도 그렇게 나름대로 큰 교회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능력할 수 있고 교인이 많고 이러니까 그냥 큰 그런 걸 몰랐단 말이에요. 이민교회 오니까 작제 힘든 일 많체 이런 것들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도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한국에 가보니까네 이 초대교회를 기도하고 있는 기도팀들이 많구나. 또 아버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여러 군데가 모여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우리 알렉스 집사를 한번 데려가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음의 감동이 와서 한국에 좀 가기로 했는데 여차여차해서 알렉스 집사만 못 가고 딴 사람 다 갔어. 그런데 그래서 알렉스 집사를 내가 위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알렉스 집사야, 네 거기 못 갔으니까 남미나 가지 이랬더만, 안 그래도 목사님 남미 선교 가는데 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한 번 오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니까 목사님 다음에 어디 가요? 그 다음에 올지 다음에 어디 가요? 언제 가요? 어디를 가요? 왜 물어보는데 회사에다가 내가 휴가 신청을 해놔야 돼. 이거 봐라. 이게 뭐 그러다가 한두 번 하다 끝날 줄 알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번에 쿠바 가는데도 언제 갑니까? 며칠 갑니까? 이렇게 기빨들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코타리 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치유의 애들인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김성국 장로님은 이제 깃발을 들고 계신데 앞으로 우리 치유들 누가 할까? 가만히 있는 우리 연진승 형님이 모든 시험을 다 이제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웬만한 시험은 이제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준비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냐? 여러분 가운데 다민족이든 치유든 렘넌트들이든 한 가지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기도를 잡고 내가 기도해야 돼. 나는 어느 쪽에다가 기도? 치유 쪽이냐? 렘넌트 쪽이냐? 선교 쪽이냐?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남미도 남미 지도를 나눠놓고 펼치면서 나는 어느 나라를 놓고 기도할까? 이걸 놓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정해지면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이 코타리카다, 과테말라다, 멕시코다 이래 정해지면요. 뭐 같이 한 사람들이 한 팀이 되고 또 기도도 하고. 여러분, 남미는 다 안 왔기 때문에 오늘 원래 남미 선교보고를, 대학부 단기 선교보고를 했는데 일진들이 안 온 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근데 남미는요, 이렇게 파종기라고 합니까? 씨를 뿌리는 시기가 아니에요. 파종기라고 하면 씨를 뿌린다는 말은 복음화율이 1% 미만일 때거든요. 지금 복음화율이 지금 한 14%, 20% 뭐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남미는 뭐냐면은 양육기 내지 추수기입니다. 그 지금 양육기 가운데도 무슨 추수 직전에 꽉 햇빛이 연그러들듯이 익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양육이라고 한다면 지금 추수 직전의 양육이고요. 추수기라 하면 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추수할 때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섞어버리거나 도둑놈이 와서 다 가져가겠죠. 그 지금 남미는 추수기인데 우리가 안 들어가니까 도둑놈이 다 들어와 추수해 갑니다. 누가?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누가 구원파가 들어와가지고 누가 사이비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이상한 복음을 뿌리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빨리 눈치를 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37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본론 들어가서 자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영원한 응답인데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딱 가야 하는 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 내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왜 함께합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행할지는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알아서 가라고. 그러나 위기에 빠지면 또 인도해 가시려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가봐야 다음 길을 잊어버리면 또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웅덩이에 빠진다든지 위기를 당했다든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을 못할 때마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 내비게이션만 자꾸 보고 가면 길치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다 가르쳐주고 그러면 여러분 길을 몰라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지만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것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신 게 뭐라고요?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다음에 또 그 길을 알아라고. 자, 그러면 우리의 길은 뭡니까? 약속되어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으로 말씀이 역사하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고 성령이 능력이 역사하는 곳으로. 성교보고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5인 1조 목사님 팀이 가가지고는요. 그냥 그 팀들의 영적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주로 맡고 있는 루이스 목사님 교회 쪽으로 갔잖아요. 우리 교회와 연결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또 제가 인사하고 나서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뭐 했냐. 이번에 갈 적에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가 이분을 조금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요. 제일 많이 한 게 집중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 교회 너무 산만하다. 이 가보고 앉아있는 게 목사님도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들어오지도 않아요. 한 10분 후에 들어가 앉아니까 사모님이 와가지고 또 휴대폰 내가 멀리 설명하고 있고, 나가고 나니까 조금 있으면 중직자 비슷한 분이 오더만 또 휴대폰을 가지고 막 하고, 조금 있으면 목사님 쭉 나갔다가 또 쭉 들어갔다가 한두 명이 막 모든 사람이 왔다 갔다. 그러다가 야, 이 교회 너무하다. 메시지가 안 들어간다. 너네들 막 찬양할 때는 막 하더만 예배 때 되니까 왜 그래 산만하냐. 내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영적 상태, 영적 분위기가 산만하다. 이게 오래됐다.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전부 선풍기 틀어놔니까 밖에 나가면은 안보다 시원하고 안은 너무 덥다. 선풍기도 오래 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앉아있다 집중이 안 되니까 또 나갔다 들어갔다 한다. 세 번째, 파킹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차 딱지 끊기가 싶어서 지키고 앉아있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지금 너무나 오래됐다. 그래서 내가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그거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래 가면서 만나면 앉아가 또 이야기하고 너 왜 그러냐. 그 대신 내가 말을 할까 말까 일단 수술을 해야 되면은 일단 배를 째야 되잖아, 메스를. 그 배를 쬐으면은 수술을 딱 끝내가지고 기워야 되지. 도중에 기워버리면 이거 안 돼. 그래서 그냥 끝까지 그냥 밀었어요. 그럼 밀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상태는 내가 지금 방향만 제시하고 말만 해주고 가는 건데 너네들이 오래된 거다. 환경적 부분은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하고 우리가 이제 같은 팀들이 다 모으고 우리 교회에서 좀 선교비 준 거 아낀 거 모으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다가 에어컨을 사라. 그래서 에어컨 사라고 우리 돈을 좀 만들어 주고 왔어요. 뭐 에어컨 사는데 뭐 돈이 있고 없고 이런 이야기. 이 사람아, 에어컨은 네가 사고 차도 네가 사고 사역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감동해서 보내는 천사를 보내가 줄 거 아니냐. 그게 코람데오고 그게 먼저 그의 나라고 그 일을 구하는 것이지. 맨날 천사가 와가지고 에어컨 사주고 차 사줄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나 이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일주일 내내 수술차 잔소리를 많이 했으니까 에어컨 값은 내가 주고 간다.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 왜 이 소리 하냐. 이 사람들이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 놓치면 재앙이다, 복음 놓치면 재앙이다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분위기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메시지 이야기를 복음을 잃어버리면 재앙이다. 근데 사단은 복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잃어버리니까 주소가 찾으려고 하는데 복음이 포켓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스펠이 가스펠라이제이션, 유앙겔리온이 에반젤라이제이션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스펠이 릴리전으로 가버린다. 그게 문제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성경 백독을 해야 된다기 때문에 성경 백독을 했다. 매일 3시간 이상 기도를 했다. 월요일마다 산기도 가가지고 월요일날 출근했다가 6시 퇴근해가 산기도 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내려가 화요일 바로 출근한다. 매일 저녁에 와서 기도했는데 365일 가운데 약 300일 이상 교회에서 잤다. 토요일마다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하러 갔다. 공휴일이 생기면은 전도하러 갔다. 나는 복음인 줄 알았다. 그런 날 복음과 종교를 대조표로 딱 대조를 할 때 내가 들으면서 아, 나는 종교생활 했구나. 뭐가? 성경 백독한 것이 종교생활. 하루에 3시간씩 이상 기도한 것이 종교생활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공휴일마다 전도하러 갔던 그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 종교였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 남미에는 열심히 댄스하고 예배 돌지게 춤 잘 추고 예배 정말로 정열적으로 드린다. 그게 종교다. 이거 다 놓치니까 지금 남미에 재앙이 들어온 거 아니냐. 남미처럼 얼굴 잘생기고 성질 좋고 자원 풍부하고 근데 왜 이런 일이요? 가장 이렇게 치안이 불안하게 돼 있냐. 슈퍼마켓이 경찰이가 총 들고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되고 왜 이런 나라가 됐냐?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남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알렉스 집사를 만나놓고 이야기해서 알렉스 집사야, 여기 우리가 포럼을 왜 하는 줄 아니? 이 사람들 선교에 왔으니까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포럼하는 것도 있지만 그 포럼을 통해 나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 교회가 집중이 안 되지만 우리 교회도 다른 누군가, 이 교회에 비해서는 우리는 집중이 되지만 또 다른 잘하는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집중이 너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자네가 중직자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지 말고 자네가 집중을 하면 된다. 그 다행히 그 목사님 무릎 바르니까 목사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막 오시는 날 마지막 날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도사 정도 되는 분하고 사모님하고 이래 이끌래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전도사가 이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눈빛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니까 뭐 방법이,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애들이 오면은 귀에다 이어폰 넣고 들은 누가 잔다. 애들이 자면 앞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애가 왔다 갔다 하니까 부모님들이나 엄마가 미안하니까 나와가지고 애들 막 챙기려한다. 그럼 내가 이야기한다. 애는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니까 놔두고 엄마는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귓구멍에 지금 뭐 영적 문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어폰 꼽아가지고 막 음악 듣고 들어 누워 있는데 일어나라 말하지 말고 놔두고 옆에 있는 여러분만 딱 집중해서 예배 드리라. 3년 안에 바뀌게 돼 있다. 내가 이불로 3년 걸린다 했어요. 3년만 하면 되는데 왜 이 모양 욕걸이 됐냐? 당신도 집중 안 되는 걸 알 거다. 내가 와서 딴소리부터 안 하고 제1번 집중 안 되는 거 했는데 네가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감이 된 거 아니냐. 3개월 노력하다가 포기한 거야. 포기하다 보니까 니도 포기하고 나도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막 사모님도 포기하고 다 왔다 갔다 하고 앉아있는 거야. 나는 그거 3년 동안 내부터 하면 된다. 그리고 부모님들만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3개월 지나면 바뀐다. 우리 엄마가 안 움직이네. 내가 막 이래 돌아다니면 옛날엔 관심을 가지고 하지 마라 이래서 하는데 그 재미로 돌아다니는데 엄마가 막 돌아다니지 말다 놔둬버리고 예배 집중하고 있으니까 나도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겠다. 가만히 앉는다. 너네들은 온천지 돌아다니니까 새가족도 와가 이 교회는 돌아다니는 교회구나. 막 돌아다니다 정신까지 돌아다니버린다. 그래서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알렉스 집사보다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자네가 축복받는 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제가 선교 현장이라 가면 좋은 거는요. 나도 교리화되어 가거든요. 설교화되어져 가고. 그런데 선교 현장에 한 번씩 가면요. 이게 이제 리얼 상태가 돼가지고 현장화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종교화되고 율법화되고 설교화되어 가고 있구나. 이게 죽어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살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라이브 상태로 가야 되고 리얼 상태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요, 나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이 가시면 됩니다. 자, 첫째, 우리는 오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을, 성부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 뭐로 한 우리와 함께하면서 뭡니까?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뭡니까?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집중, 말씀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을 뭐 막 쪼아 붙이기 위해서 말씀 뭐 용어를 외우고 암송하고 막 이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 단체는 특히 말씀에 용어가 많잖아요. 그 용어를 여러분 옥죄하고 외우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빨리 연상을 하고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가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게 할까라는 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네. 용어가 좀 많아 보이지만은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 내 마음, 생각, 내 영혼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에 각인된 말씀은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남미에 가서 이래 보면서 남미 전체가 집중이 안 돼요. 니만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와서 보니까 남미 집중이 안 되는데 특히 너 교회는 더 한 것 같다. 그래서 내한테 편지를 몇 번이나 썼어요. 내가 틀림없이 이 부분을 고치겠다고. 뭐 제가 뭐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만은 또 뭐 혹자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남미 사람도 저도 돈으로 제자 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줄 때는 이왕 줄 거면 그냥 모아가지고 확실하게 잔소리가 대수술을 했으면은 회복할 것만큼 딱 해주고 내가 한 서너 개 보고 왔는데 이번에는 내가 원 포인트만 하고 온다. 다음에 가서는 니하고 내하고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우리 교회에 지금 갱신해야 될 게 뭔지를 니도 찾고 나도 찾아가지고 이야기해보자. 다음에 우리 교회로 갔을 중에는 그만큼 해주고 그 다음 단계에 우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뭐 밥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척교가 해서 제대로 된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컨설팅 제대로 해주고 될 수 있는 거 해주고 하자는 거예요. 이게 말씀 집중이 안 되면요. 영혼의 말씀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거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자꾸 벌어집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하면 속주면 안 되는 게 한국인 선교사님이 있는 데는요. 첫째는 우리가 오면은 뭘 원하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쏙 들게 우리 단기 선교를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줄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또 계속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용어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은 다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간 데는 현지인이에요. 현지인인데 가기 때문에 우리처럼 아직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심 전심 지속이 1, 2년 한다고 될 문제가 한 10년은 해야 겨우 될까 말까요. 이분들은 거치고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거치고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거쳐 지나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속을 여러분이 알면서 우리가 보니까 100년 전에 한국의 한국 상태, 한국에 복음 들고 들어왔을 때보다 남미에 복음 들고 가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 남미는 이미 종교화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복음, 그것도 기독교를 가지고 종교화된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고 가기 때문에 완전히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개척한다는 것은 100년 전에 이 불교 종교화되어 있는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던 한국의 개척시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뭐가 들었냐.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은 그냥 또 다른 이 천주교 종교가 아니고 개신교 종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남미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미는 왜 추수식이냐면은 남미가 앞으로 세계 선교에 주도할 국가가 될 겁니다. 지금 브라질이 세계 선교사 파송 2위입니다. 2위.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 이런 것이 부족해가지고 갔다가 도로 돌아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앞으로 남미가 미국보다 선교사 더 많이 보낼 거예요. 한국은 인구 대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다는 것이지 그냥 절대 숫자로 보면 한국도 5위 이후로 밀립니다. 약 10위 정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숫자적으로 지금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낼 수 있는 대륙이 어디냐 하면은 남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추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린 대로 파송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제 와서 이래 보면서 야, 내가 남미를 간다면 남미를 너무 모르구나. 그래서 내가 어제 밤에 이 설교 준비 다 마쳐놓고 남미를 영상을 한 10개 봤어요. 남미 선교 영상만. 그 보니까 이제 날이 다 밝아와 가더라고. 아, 내가 남미를 너무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놀러라도 남미로 가야 되겠다. 왜냐 일단 거기 가서 사람을 만나봐야지만 문이 열리든지 닫히든지 하지. 어쨌든 우리 성부 하나님은 뭐하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 선교할 추역으로 불렀어요. 약속하셨다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취해 가시고 함께하면서 여러분을 통해 말씀을 성취해 가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약속한 대로 성취하실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여정이 이제 성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참 왕으로 역사한다는 말은 우리를 사단 권세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여정에 사단은 어쨌든 문제를 통해서 갈등을 통하여 위기를 통하여 여러분을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답을 주시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갈등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키우고 갱신시킬 것이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터닝 포인트, 찬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엄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킨 참 선지자.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 전도자의 여정, 파수꾼의 여정, 남은 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세 번째,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시킨 참 제사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원죄 가운데도 구원하시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 길에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와 재앙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축복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환란이나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는 것으로서 성령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적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권능, 지혜와 지식의 권능, 체력의 능력, 또 뭡니까? 인력, 경제력, 이런 걸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 세계복음만 해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누리시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신다. 내 인생 여정에 성부 하나님은 뭐냐?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 성자 하나님은 내 인생 여정에 구원하신다. 어디에? 사단 권세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어디에서? 지옥 권세에서, 어디에서? 뭡니까? 재앙 저주의 권세에서 계속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잘, 우리 힘으로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뭐 남이 복음만 하는데 뭐 스페인어도 모르는데 무슨 남이 복음만 합니까? 근데 스페인어 잘하는 사람은 남이 복음만 못합니다. 스페인어 못해도요, 복음에 한이 있는 사람, 복음이 없으면 재앙이라는 걸 한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스페인어 못해도 스페인어 할 사람 붙여서라도 합니다. 아무리 스페인어 잘하고 영어 잘해도요, 복음 없으면 재앙이라는 한이 없는 사람, 이게 교리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미국 복음만 못하고 남미 복음만 못합니다. 이건 뭐 영어를 잘하느냐 스페인어를 잘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아니면 재앙이구나, 복음 아니면 죽는 거구나, 우리 후대 죽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한이 없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스페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면 좋겠지만 설령 거기에 없다 하더라도 복음 아니면은 재앙이라는 거, 우리 후대는 죽음이라는 거, 여기에 대한 한이 맺힌 사람들은요. 내가 남미에 가서 한이 맺혔어요. 가면 갈수록 한이 맺혀. 아, 모든 것 아끼는 거다. 그리고 남미에 가서 돈으로 사람 사면 안 된다. 그러나 해줄 때는 아꼈다가 확실하게 해주고 와야 된다. 끌쩍끌쩍 돈으로가 제자 안 산다면서 밥값 15불 가지고 사람을 끌쩍끌쩍 이러지 말고 그 딱 모아놨다가, 우리 안장님도 가시면 너무 기분 파지 말고 적당하게 사주고 그 돈 딱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거 딱 해주고 가야 돼. 근본적으로 딱 해결해주고 근본적인 컨설팅 해주고 그렇게 딱딱 해줘야지, 아, 이 사람들은 오면은 헛소리를 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쌩쌩 내고 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뭐냐 밥 걸쩍걸쩍 사주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근본적인 포인트 하나는 딱 해결해주고 가구나.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은 우리 루이스 목사님은 내가 가는 첫날부터 내 하고는 안 맞아. 딱 보는 순간에 주님 오신 날까지 산만할 사람. 딱 나왔어 답이. 근데 왜 그 사람을 내가 찍었냐? 첫째,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목사님. 두 번째, 미국의 남미의 80%는 신학교육 제대로 안 했어요. 이분은 신학교육 제대로 한 분이에요. 대학교육 제대로 한 분이에요. 세 번째, 한국 사람 미국 오는 거 쉽지만 중남미 사람이 미국에 비자 받기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비자 다 있어요. 가족들이 다 미국 왔어요. 또 이분들도 다 미국 워싱턴까지 와본 사람이요. 나쁘게 보자면, 내가 처음 나쁘게 본 눈으로 보자면 이것들이 보고 말고 놀러만 돌아다니냐 이래 볼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그 말 속에 남미 사람이 미국에 비자를 받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신분, 경제 능력, 신원조회 모든 것들이 미국 사람이 세큐리티를 보장한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면 그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남미 전체 평균이 집중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 집중, 복음 집중이 끝났다 그러면 딴 사람보다는 훨씬 귀하게 쓰인다. 여러분, 그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나는 마음 안 들어요. 나는 마음이 안 들어서 딴 사람 잡고 가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귀한 거는 그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만은 이것만 줘. 이게 딴 분은 다 잘해요. 근데 문제는 데려와서 훈련시키려고 물어보니까 비자도 없고 영주권도 없고 내가 들어온 영혼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안 내줄 사람들이. 그 말 속에는 그 사람들의 수준, 경제 상태, 그 모든 세큐리티, 신원조의 상태가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겉으로만 보면 안 돼. 여러 가지를 딱 볼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는 속지 않아요. 우리는 속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속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막 돈을 가지고 가면은 속는 거지만은 딱 분별을 딱 해가지고 우리가 딱 해설치게 설령 그게 속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딱 붙잡고 언약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매일 임재하심을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매일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어디에? 세상 나라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 남미 복음화, 세계 선교, 여기에 집중해야 돼. 내 남은 인생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러면 세계 남미에 갈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가는 분이 있는데요. 남미에 못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기도로 세계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의 힘쓰는 깊은 속으로. 이건 뭡니까? 내 영적 상태가 집중이 돼야 돼요. 깊은 기도 속으로.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걸음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함이 이제 실제적으로 누려지면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응답이 와 있는데도 응답 보는 눈이었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아니, 스페인어를 잘하면은 저보다는 훨씬 응답이 많이 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 복음에 한이 없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한이 없으면 그 잘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뭐 우리 집에 뭐 금부치가 엄청 많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복음에 한이 없는데. 여러분의 집에 있는 금부치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려고 하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함,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일에 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 금부치 때문에 도둑놈이 왔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금부치를 보는 놈들 순간에 괴물생심 눈이 돌아가지고 그거 안 보는 순간에는 못 찾아가지고 주인이 하면 놀래가 나갈 건데, 금부치를 보는 순간에 환장을 내가 주인이 하니까 찔러버리고 갑니다. 그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자꾸 복 받으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정말 그리스도가 교리화되지 말고, 종교화되지 말고, 신학화되지 말고, 목사는 그리스도가 설교화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사실화되고 실제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이 사실화, 실제화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현장을 가져야 돼요. 다락방 현장, 팀사역 현장, 미션홈 현장, 전문교회 현장, 지교회 현장, 말씀운동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전도캠프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선교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뭡니까? 조금이라도 예방이 되어줄 수 있어요. 다락방도 안 하죠. 미션홈도 없죠. 팀사역도 없죠. 전문교회도 없죠. 말씀운동장 하나도 없죠. 전도캠프하는 장도 없죠. 마음을 담고하는 선교의 장도 없죠. 그러면요, 다니면 다닐수록 교인은 오랫동안 다니니까 성경 지식, 응답받은 것 같은 경험 많겠죠. 장로님들은 주로 중직자는 대표 기도하고 섬기니까 뭐 기도문으로는 뭐 아주 잘 돼 있겠죠. 목사는 설교하니까 뭐 설교해야 뭐 항상 복음이겠죠. 근데 막 철저히 종교화되어 있는 건데. 내 영혼은 굳어가지고 종교화되어 있는데. 여러분, 종교냐 복음이냐는 교리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교리는 항상 복음이라니까요. 천주교 복음이 항상 교리는 복음이지. 근데 내 영적 상태가 종교화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를 항상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심과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을 뛰어넘어 이 구원의 축복을 성취하고 인도하며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